아직도 당신의 달란트를 회사에 올인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장사원 프로입니다. 우리는 평생 회사에 몸바쳐서 열심히 일하고 명예롭게 퇴직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나 98년 IMF 때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했죠. 열심히 일했고 나름 인정도 받았겠죠. 그리고 연봉도 어느 정도 괜찮았습니다. 퇴직할 때 돈도 꽤 쏠쏠하게 손에 쥘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본인 기준에서만 그런 겁니다. 회사 기준에서는 열심히 일도 안 했고 인정도 안 해줬을 뿐더러 돈도 일한 만큼 주진 않은 거예요. 뭐 퇴직할 때 주어준 그 몇 천만 원? 그거 죽어도 회사는 꽤 굉장히 많이 남았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일한 거에 비하면 말이죠. 회사가 다 그런 곳이에요. 특히나 유동적인 인센티브가 없는 회사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유동적인 인센티브가 있는 회사는 좀 다를까요? 그러니까 뭐 영업 파트라든지 내가 하는 것만큼 벌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내가 일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나아질까요? 내가 한 만큼 벌어간다는 말 많이들 하시잖아요, 영업 쪽에서는. 그런데 그것도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한 만큼 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만큼 회사만 배불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나를 이용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역량을 회사에 모조리 다 바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조금은 양보하세요. 특히나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제발 회사에 올인하지 마세요.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으로나마 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다니다 보면 미팅을 많이 하죠. 처음 보는 업체 사람하고 할 때도 있고, 자주 보던 직장 동료나 상사, 그리고 업무별로 다르겠지만 뭐 직접 고객을 상담해야 되는 그런 직업군도 있겠죠. 우리가 미팅할 때 미팅이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팅 약속이 잡혔는데 괜히 꺼려지고 가기 싫은 그런 미팅 장소가 있는 반면에 전혀 부담 없이 미팅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있어요. 물론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전자는 평소에도 소문이 좋 않고 나하고도 그렇게 친분이 없는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후자는 그저 편한 뭐 신입 여직원이라든지 어쨌든 부담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좀 표현하기가 힘든데 30, 40대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들 보시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학창시절에 담탱이가 교무실로 따라와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양호선생님이 이따가 약 먹으러 와 라고 하는 거랑 뭐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대조적으로 우리는 편한 사람과 편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 말이에요. 지금 주변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장 이 사람과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이 밥 먹으면서 불편함이 있을지 없을지, 그런 부담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매력이 철철 넘치는 거죠. 편한 인상을 내뿜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가요? 남들이 봤을 때 나는 편한 인상을 내뿜는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인가요? 그 누구와 밥을 먹어도 상대방이 나를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그럼 당신은 창업에 적합한 인물로 1차적으로 합격을 하신 겁니다. 모두와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기본적인 성격을 갖추신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줄도 알고 호응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배려심이 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인 겁니다. 일단 1차 기본 요건은 통과하셨네요. 장사, 사업의 기본은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어떤 물건을 팔든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돼요. 그게 고객이 됐든 내 파트너가 됐든 어쨌든 인간관계가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이죠. 내가 편한 사람에게만 어떤 음식이라든지 물건 그리고 서비스를 팔 수는 없습니다. 친구들이 나하고만 1대1로 밥을 먹든 커피를 먹든 그런 것들을 꺼려 한다면 본인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만큼 불편하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본인이 한번 잘 판단을 해보세요. 일단 1차 합격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사는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예산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회사에서만 예산을 측정하는 게 아니죠. 심지어 유치원을 다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1,000원씩 용돈을 받으면 그게 그 아이의 1일 예산인 거죠. 회사에서는 이런 예산을 팀장급, 부서장급에게 미리 측정을 해줍니다. 이번 달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뭐 길게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측정을 해주죠. 일개 평사원일지라도 이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팀장이나 부서장이 나에게 할당 해주는 예산이죠. 뭐 영업비, 판공비, 교통비, 또 뭐 식비,
뭐 그 외 다수 그런 예산들이 있겠죠. 뭐 간식비까지 챙겨주는 회사도 있는데 간식비까지 챙겨주는 회사라면 그건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간식비 해봐야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 만족감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회사 돈으로 사 먹는 커피라든지, 저도 옛날에 회사 법인카드로 맛있는 걸 많이 사 먹었는데 뭐 자꾸 딴소리해서 죄송합니다. 각설하고, 여러분은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남으면 내 것이 되는 예산이 있고 남아도 내 것이 되지 않는 예산이 있어요. 혹시 남으면 내 돈이 되는 예산은 아껴 쓰시나요? 교통비로 식사비로 하루에 만 원이 지급된다면 혹시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거나 아니면 도시락을 싸다니면서 그 예산을 아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이 차도 합격하신 겁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그 예산을 아껴도 그 돈은 그렇게 큰 돈이 되질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푼돈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티끌 모아 티끌, 박명수가 얘기했나요? 연예인 박명수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은 보통의 사람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성공 사례들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와, 저 사람은 정말 티끌을 모아서 태산을 이루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 뭐 금년이라도 해서 차 한 대 뽑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티끌 모아 태산을 하신 거죠. 제가 이 예산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큰 돈을 만지진 못했겠지만 본인이 창업을 하면서 이 예산을 아껴보면 그건 본인에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회사에서 예산을 아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내가 회사에서 아낀 예산, 이거를 장사할 때 적용을 해보면 그 차이가 극심하게 크게 납니다. 그래서 다들 예산, 손익계산, 비용관리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이 일개 사원이 이 예산을 아끼는 부분이 그렇게 많질 않아요. 하지만 장사하고 사업은 다릅니다. 그 범위가 엄청나게 넓고 종류도 많아요. 수십 군데에서 이 예산을 아낄 수 있고 잘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내 돈이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차를 합격하셨잖아요. 한때 유행했던 스마트폰으로 광고 보면 뭐 100원씩 적립해주고 그런 어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은행 수수료, 이체 수수료 같은 거 아끼려고 CMA 계좌 틀고 모든 은행이 그럼 수수료가 없어지죠. 그런데 그 정책이 바뀌어서 그 수수료가 다시 부과돼서 또 토스라는 인터넷 은행으로 옮기시거나 또 이번에 토스가 계약이 되면서 또 다른 인터넷 은행으로 이렇게 계속 옮겨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창업하시면 몇백 원을 더 버는 게 아니라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더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대충대충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만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내가 쓰는 신용카드가 어떤 혜택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은 창업을 해도 똑같습니다. 돈이 쌓이기는커녕 줄줄 셀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2차도 합격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3차만 남으셨어요. 3차는 아마 합격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영업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촉망받는 영업사원이든 아니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 영업하고 조금은 다 관련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 사무직만 한다고 해도 말이죠. 영업할 때 물건을 팔든 계약을 따내든 그 성취감은 어마어마하죠. 엄청납니다. 회사에서도 따봉을 해주고 동료 사원들도 부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가족들도 와, 우리 남편 능력 있어, 우리 아이들도 와, 아빠 멋있어 라고 해주죠. 그런데 그 수수료를 얼마나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따낸 계약, 내가 판 물건, 이런 부분에 대한 수수료 말이죠. 만족할 만큼 받으셨나요? 만족할 만큼 받으셨다고요? 아닙니다.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만족할 만큼만 저에게 준 거예요. 그 수수료는. 그리고 더 큰 걸 팔아야 되고 더 큰 계약을 따내야 됩니다. 회사는 그 기대치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한 달에 5천만 원 영업 실적이 있다가 3천만 원으로 영업 실적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은 3천만 원만 해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나한테는 오히려 뭐라고 하죠? 왜 이것밖에 못했냐고, 이런 사람 아니지 않냐, 분발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하죠.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 채찍질의 연속이에요. 당근 순간일 뿐이죠. 이 얘기의 요지는 회사에서 아무리 큰 계약을 따내거나 내가 물건을 많이 팔아봤자 수수료를 많이 받지 못한다, 그리고 더 많은 걸, 더 큰 걸 바란다,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플랫폼은 회사 거잖아요. 회사에서 깔아준 멍석에 내가 재롱을 떨고 울고 웃으면서 그렇게 내가 일을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내 회사다, 지금 저 CEO가 앉아있는 저 푹신푹신한 소파가 내 소파이고 저게 바로 내 자리다 생각을 하면 더 열심히 할 생각이 드시나요? 조금이라도 의지가 더 불타오르고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자, 그러면 3차도 일단 합격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다 그렇지 않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열정이 모두에게 다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상이 아예 불가능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정말 많거든요. 그저 편하니까, 월급은 나오니까, 진급은 기대도 안 하죠. 인센티브도 바라지 않고 단순히 잘리지만 않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대입식 사고를 머릿속에 떠올리질 못해요. 그렇게 대입을 해볼 수가 없어요. 머리가 텅텅 비어있다고 하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불합격이에요. 영업 실적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더 덧붙이자면, 회사에서 왜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까지 영업을 해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실적이 어느 정도 보통만 되더라도 나는 잘하고 있는 건데 왜 회사에서 그렇게 나를 쪼아대고, 종전에는 조금 더 잘했었다고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왜 나는 의기소침 해줘야 되는 건가요? 회사의 전략 자체가 그렇다고 할 수도 있어요. 채찍질을 해야 달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실적을 조금씩 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말이죠. 그런데 그게 조절이 가능하다면 그건 정말 대박이죠. 이번 달은 3,000만 원, 다음 달은 3,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하지만 항상 끝은 있죠. 도박에서 돈을 잃으면 그 잃은 돈의 두 배를 거는 마틴 베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끝은 그리 좋질 못합니다. 반대로 장사나 사업이 조금 다른 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매출을 엄청 올리고 다음 달에 매출이 바닥을 기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초반에 많이 팔고 그 뒤로는 조금 쉬어도 돼요. 마틴 베팅처럼 꾸준히 늘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1년 내내 가게 문 한번 닫질 못하다가 뭐 2주일에 한번,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그리고 주 5일만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더 이상 회사에 올인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먹는다면 가능해요. 이미 여러분은 3차까지 합격을 하셨으니까요. 1분 안에 정리하자면, 내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호감을 갖는 인성을 가지고 있다면 인상 아니고 인성이에요. 얼굴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숫자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하고 내 신용카드가 어떤 혜택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내가 만약 CEO라면 더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다 라고 금방 대입을 해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입을 꼭 해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당신은 창업을 하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는 거죠. 여러분의 달란트를 여러분 본인 자신에게 쓰는 그런 기회를 말이죠. 이상 장사 곰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